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음 달 말까지 한국형 발사체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형 발사체 홈페이지에 응모작을 내면 됩니다. 정부는 오는 8월 중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한국형 발사체는 1.5톤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쏴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로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거쳐 2021년 본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